어둠이 내린 주택가. 난타 공연이라도 하듯 힘차게 무언가를 두드리는 사람들. 이들의 기이한 행동은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여자 때문이랍니다. 나와서 얘기를 해봐라, 이 X단. 어? 얼마 전 수십 마리의 개를 데리고 이곳에 왔다는 여자. 수상한 이웃의 등장에 조용하던 마을이 술렁이고 있다는데요. 아줌마! 냄새가 나니까 약이 대화를 하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개동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있는 사람 나가버리면 냄새 나지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여자가 데려온 개 때문에 때 아닌 냄새와 전쟁을 치른다는 주민들. 사람 산 동네 사람만 어제 뭐 때문에 다 끌고 오노? 이따구나 100마리 갖다 아줌마 집 앞에다 풀어줄게. 주민들 다 죽는다. 조용한 주택가를 뒤흔든 베일에 쌓인 집. 수상한 이웃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부산입니다. 급격히 차가워진 날씨만큼 냉랭한 기운이 감도는 주택가. 그런데 어쩐 일인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 둘 모여드는 사람들. 대체 무얼 하려는 걸까요? 곳곳에 놓인 낡은 고물들로 시선이 집중됩니다. 꽃가가 뭐 있을랑가 없을랑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막 우리가 뭐 이래도 안 하고 난 뒤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입니까? 잠시 후 해가 지고 난 다음 동네가 떠나갈 듯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알 수 없는 화음. 늦은 밤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해하기 힘든 주민들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여자 때문인데요. 있으면 나와서 얘기를 해봐라. 있으면 나와서 얘기를 해봐라. 이 어? 아이고, 인가이가 저기 인가이가. 얘보다 못한 인가이. 주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세입자들이 냄새 나서 못 살겠다더라고. 그래 무슨 냄새냐고. 개를 키운다 이러더라고. 개 키워봐야 뭐 한 열 마리겠지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한바탕 소동에도 인기척조차 없는 여자의 집.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주민들이 향한 곳은 베일에 쌓여있는 여자의 집입니다. 혹여나 오늘은 볼 수 있을까 애가 타는데요. 아줌마! 아줌마! 내 집 아줌마! 아줌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냄새가 나니까 약이 대화를 하려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무슨 나와가지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도 없고 대여분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개를 키우고 있다는 수상한 이유. 그녀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냄새 때문에 수차례 찾아갔지만 도무지 만날 수가 없답니다. 들려오는 건 개 짖는 소리가 전부. 아이, 그래 안 한다,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요. 아, 얼굴로 봐야 말로 하든가 마든가 하지 사람 얼굴로 못 보니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나지막한 담 너머로 그녀가 키우는 개의 배설물이 보입니다. 냄새 역시 막을 길이 없는데요. 담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이지만 철옹성 같은 그녀의 집에 대해서는 아는 이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은 환풍기로 흘러나오는 악취가 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계시면 잠깐 말씀 좀 나눌게요.
제작진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주민들이 그토록 찾던 집주인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어머니하고 좀 말씀 좀 나눠. 나중에요. 지금은 오늘은 안 돼요. 지금. 오늘 안 되고 내일. 네. 더 이상 말 안 하고 싶어요. 끝내 할 말이 없다며 대화를 거부합니다. 4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갈등. 개의 악취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정순 씨의 집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닿아 있는 주변 이웃들입니다.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보세요. 노부부는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아이고. 우리 할배가 이 허리 구부려가 저는 안 그랬을 때 하도 냄새 나서 문 좀 닫아서 문 좀 닫아서 이래가 이어 놓고 있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8월 1일 날 와서 그 전부터 오고부터 막 하나다 냄새가 독해가. 예. 악취는 지난 여름 정순 씨가 이사 온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리 저리 전부 다 발라놨다요. 창틈 사이로 행여나 냄새가 들어올까 봐 비닐과 청테이프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사람보다 개가 미리 왔어요. 그리 냄새가 그리 독하지 많이 나는 게 그 식도 안 하고 안 하노. 얼마나 독한지 걔도. 네 이런 애들 처음 봤어. 처음 봤어 나는. 이거 밑인데요. 아마 가나선 뒤중대도 이게 다. 정순 씨의 옆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집에는 또 이사 나간 집이고 예. 팔아 죽은 게 이사 나가니까 어쩔 수 없었는지 내가 이제 막 창고로 갖다 놓고서요. 방이 이제 안 나가니까는 어쩌겠어요. 몇 달째 텅 빈 방. 악취를 참다 못한 세입자가 급기야 이사를 가고 말았답니다. 내도 냄새 나가지고 못 살겠는데 세입자 나간다는 어떠겠어요. 빚을 내가지고서 300만 원 해줬어요. 동네에는 오래된 주택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깝게 붙어있는 구조. 이웃집의 냄새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는 정말 정순 씨의 집에서 발생한 걸까요? 의문을 풀기 위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냄새가 흘러나온다고 지목된 정순 씨의 창문 환기구 앞에서 공기를 모았습니다. 주민들의 집안 공기까지 모아 전문가의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공기에 일단 냄새 나는 물질들이 이제 각각 가스 센서에 반응을 해가지고 저희가 센서 값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기의 성분을 분석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정순 씨의 환기구 공기에선 개 배설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성분의 수치가 높았습니다. 주민들 집에서도 암모니아 성분이 높게 측정돼 정순 씨 집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정순 씨를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 된 주민들. 같은 시각 정순 씨도 외출에 나섰습니다. 길목에 걸린 현수막을 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그녀. 아니 이거 불법된 건 왜 안 치운데요? 딱지가 하나 안 붙었는데.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야, 딱 붙인다는 건데. 야 하지 마요. 우리 씨 저 다 저 신고하고 샀거든. 야 하지 마세요. 어? 아주머니. 니는 아니, 나한테 엄마 소리 요걸 다 하면서 난 나 소리도 못하나. 이거 찍으세요. 이거 모욕죄 아닙니까? 그럼 모욕죄 그래. 모욕죄 찍어라 그래. 모욕죄 네. 찍어라. 원인 제공은 네가 해놔. 원인 제공이 아니라 저는 집을 사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냥. 저 동네 한복판에 개떼를 벌고 온 네가 잘못이지. 응? 사람 사는 동네 사람이 와야지 왜 개떼를 먹고 오노? 이따구라! 걱정하지 마. 개 농장 가서 내 100마리 데리고 올게. 100마리 갖다 아줌마 집 앞에다 풀어줄게. 어렵게 얼굴을 마주했건만 서로 험한 말이 오갈 뿐입니다. 개를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가족이 다 키우잖아요. 40마리나 50마리나 키우는. 하루아침에 수십 마리의 개와 이웃이 되었다는 주민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몇 마리냐? 몇 마리냐? 몇 마리냐? 길목에 앉아 피켓 시위를 시작하는데요. 주민들이 분노합니다.
누가 이곳에 욕을 주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던 남자를 멈춰 세우는 주민. 정순 씨 아들입니다. 이웃간에 맞잖아. 이웃간에 있잖아. 서로 이렇게 어선도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선도선이가 뭐... 이안 봐봐라. 이곳에도 전부 다 개털이네. 개털 아니고 고양털이거든요. 고양이 털은 개털이 순간에... 그중에서도 이 말이 있어요. 반려견을 키우다도 제한이 없다는 법조항이 있어요. 어느 유기견 센터에서 데리고 왔는 거 나는 뭐가 알고 싶어. 나 그거는 우리는 가르쳐줄 의무 없어. 난 친구들 다 이런 식으로 하신데 내가 잘도 가르쳐드리겠다. 할머니 건들지 마세요. 할머니 건들지 마세요. 일을 안 하나? 뭐가 미안합니까? 할머니들 이러는데. 걔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십 마리 데리고 와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 처음 봤네.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가 뽀뜨려가 이야기하는 거지. 저거는 자꾸 물을 분양을 하고 싶은데 제품이 안 좋으면 반품하듯이 그런 식이라 하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 내가 분양돼갖고 파양이 되나 게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저거는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무료 분양. 돈을 하나 안 됐어. 주민들은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그날 밤 골목길에 퍼지는 소리. 주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거 무슨 짓이고 지금 하루 이틀 다니고 이거 몇 달째 지금 무슨 짓이야 지금? 어? 아니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주민들. 아파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지 아주 내 터여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고. 동네 어르신들까지 나섰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건 없다는데요. 내가 인간하면 아주 말하죠. 한 번도 안 듣고 안 두드린 일이 없어요. 이때까지는 다 했거든. 다 했는데 그때 너무 고통을 당해갖고 내가 꼼짝도 안 하고 이래가있다. 대체 이 꽉 막힌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까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깡통을 두드리는 것밖에는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주민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신고 들어왔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지금. 맨날 사람 그렇게 해서. 맨날. 소음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눌러왔던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데요.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정신께서 강화시키고 하는 거는 그죠? 뭐 몇 마리 키우든 수십 마리 키우든 내가 강제적으로 저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는 법적 권한이 있어요. 쉽사리 끝나지 않는 갈등.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음 날 동네 주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제작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370명 민원넣은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국립권익위원회도 내고요. 성령장님한테도 내고. 370명의 서명을 받아 단체로 민원까지 넣었다는 주민들. 마침내 지난 11월 초 구청 직원이 정순 씨의 집을 방문했답니다. 집안에서 개 46마리와 고양이 11마리를 확인했다는데요. 진짜 사랑을 해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저렇게 안 키웁니다. 반려견이 뭡니까? 사람하고 같이 뒹굴면서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애완견 아닙니까? 그런데 개 케이지에다 이거 키우는 게 그게 애완견입니까? 그 동물 한때입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갈등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집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 예. 처음에 여기까지 올리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리니까 안 되겠죠. 안 되고 그래서 또
20cm를 돌린 거예요, 60cm를. 소통을 원했지만 벽은 점점 높아만 졌습니다. 정순 씨 집에서 풍기는 악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주민들. 그녀의 집에 살고 있는 개들을 꼭 치우고 말겠답니다. 냄새 난다. 여기 가니까 냄새가 확 나요. 그런데 여기 너무 냄새 난다. 예. 네. 여기 가니까 땀 나네요, 진짜. 이거는 내가 여기 100% 일단 내는 겁니다. 이 냄새가요? 예. 이 사람은 괴물이에요. 대할 수 없는 괴물. 정순 씨를 다시 만나봐야겠습니다. 저희 KBS 제보자들에서 나왔는데요. 잠깐 얘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을 아끼는 여자. 그녀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할 말도 없고요. 네. 지쳐가지고. 제 3자 입장으로 왔으니까는. 네. 여기 경기마트 오시면. 네네.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 근데 주민분들이 냄새 때문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나 봐요. 가족들 앞으로 등록을 배우는 아이들이 개체 수가 40몇 마리예요. 40마리가 훌쩍 넓은 개를 키우고 있답니다. 애들은 케어하기 네. 힘든 게 아니고 지금 네. 주민들이 그렇게 건들지 않으면 다 케어가 돼요. 아파트에서도 20마리 이상을 키우다가 살다 나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수십 마리의 개를 키워왔다는 정순 씨. 오히려 주민들 때문에 개를 돌보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많은 개를 키우는 걸까요? 30대 중반에 우리 아이들이 한참 공부하고 바쁠 때였었어요. 굉장히 애들 아빠도 바빴고. 그때부터 초기 우울증 증세가 온 거예요. 그런데 코카를 키우고 굉장히 의지가 된 거예요. 그게 흥이 빠져 하다 보니까 애들 개체 수가 많아졌어요.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 개를 키우며 큰 위로를 받았다는 정순 씨. 원래 집도 돌아갔다가 말다. 아파트에 살다가 마당에 있는 내 집을 있는 거 다 틀어 갖고 왔어요. 마당에 있는 곳에 와서 강아지들 필요하고 노견들은 데리고 살고. 이 아이 눈 보세요. 눈이 실명인가요? 거의. 좀 많이 안 좋아. 이게 모낭염이에요. 여기 볼록볼록한 거예요. 아, 이게 모낭염이에요? 예. 이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프고 나이 든 개를 거두다 보니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힘들다는데요. 타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팽팽한 서로의 입장 차이. 그런데 주민들은 정순 씨의 행동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여자도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저녁 때는 거의 가요. 아파트 가가 있고. 아파트에 그것도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파트에 집이 따로 있어요? 예, 예, 사는 집이. 거기서 가 자고 어떤 데는 아침으로 오고 낮에 와갖고 이제 여기 와서 뭐 청소할 거 하고 개 사료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밤에는 또 나가더라고요. 이 동네에선 개만 키울 뿐 정작 정순 씨 본인은 아파트에서 생활한다는 겁니다. 과연 소문은 사실일까요? 정순 씨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어딘가로 이동하는 그녀. 유유히 걸어 도착한 곳은 근처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정말 이곳에 또 다른 집이라도 있는 걸까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소문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날 사실 확인을 위해 정순 씨를 만났습니다. 아파트 가서 좀 지내시다가? 아니요, 여기서 살았어요. 아, 여기 살았어요? 계속 여기서 살았어요. 낮에는 아파트 가서. 낮에 가서 있는 애들 조금 거들어주고. 조금 저녁, 일단 식사 정도 하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식사하고 낮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아파트 있다가 그냥 여기서 살아요. 근데 왜 말꾼들은 여기서 안 잔다고 그러시죠? 안 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여기서 자고 이렇게 부시시하고 이렇게 나오는데도 네. 아니다 그러시니까. 정순 씨를 둘러싼 소문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키우고 거기서 쫓겨났고 여지껏 쫓겨다니다 쫓겨다니다가 이제 여기는 내 집을 갖다 사와서 안심하고 사 이제 막 내 집에서 키운다고. 수소문 끝에 예전에 그녀가 살았다는 동네로 향했는데요. 그녀를 기억하는 주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시끄럽다 해서 아이가 주인이 내보내버렸는데 자기 말도만 하지요. 걔는 걔를 가르고 냄새나고 냄이 나고요. 막 그 골목이 떠올가도 못 했어요. 이곳에서 세입자로 살았다는 정순 씨. 그 집은 원래 여, 그 여 키우다가 이상한 집이 지금 1년 넘었지. 개를 키우는 문제로 주민들과 심한 마찰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당시 집주인과의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는데요. 개 키운다고 온 게 아니고 나이가서 어머니 같이 산다 해놓고 와서 개를 키우고 돈은 난리 났었어. 주민들 말로는 뭐라고 하던가요? 뭐 거기서 개를 이렇게 격리시키고 해가지고 뭐 생산 공장이 됐다니까는 강아지 공장. 나는 그 정확히 비를 몰라요. 계속되는 의혹 앞에 정순 씨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나 걔 안 팝니다. 걔 갖고 수익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있으면은 내가 벌을 받죠. 내 손가락에 장을 찐다. 그래서 그거 언정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그냥 받으러 오신 분이 화가 나가지고 동네 사람 막 싸우고. 구청에서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의에는 동네 주민들과 정순 씨의 아들이 참석했는데요. 긴장감이 흐르는 현장. 서로의 입장을 꺼내놓습니다. 개를 갖고 와서 자기 관리를 못했으면 아우 미안합니다. 진짜 우리 냄새 안 난다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 악취가 나는 거는 저희들이 청소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청소를 하려고 하면 욕설이 난무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놓기 보니까. 전체를 분양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10살 이후에도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20마리, 25, 25마리. 아예 그냥 데리고 있겠다 마음을 잡으신 거고 나갈 수가 있다면은 6살이든 8살이든 멀쩡한 아이들 보낸다 말씀을 안 합니다. 그 시간에 청소를. 그 사람 자꾸 이야기하는 거네. 저 집에 하고 하자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럼 대상 뭐 오늘도 요구하지만 좀 기다려보는 그 기회가 하나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주민들이 먼저 자리를 뜹니다. 한두 마리 정도 양견으로서 포용할 수 있는 망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그 설득을 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행정적인 물리적인 것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구청에서 보낸 글자는 예, 두 통입니다. 예. 구청에서 정순 씨 자택에 출입 검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오늘은 정순 씨가 직접 구청으로 향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주택에 지금 고양이 말고 개가 몇 마리 있습니까? 30마리 좀 30마리 더 될 거예요. 30마리. 네. 더 이상 애들이 들어올 일은 없다. 추후에 들어올 아이들은 없습니다. 강아지들은. 추후에도 그런 이제 없습니다. 뭐 선생님 마음을 하시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강아지들은 제가 분명히 10마리까지는 무료 분양을 보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라오세요. 아, 올라가서 갖다 드릴게요. 네, 네. 일단 10마리의 개를 무료 분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계속 꾸준하게 청소하고 짖는 소리가 돌아온 애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시정하겠다고요. 다시 성대수술 시켜갖고 소리 안 나, 덜 나도록 하겠다. 일단 알겠으면 무슨 말씀을 알겠고 회의해보고 그래 얘기하시죠. 네, 그래야죠. 주민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정순 씨. 과연 얼어붙은 주민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웃들이 잠든 늦은 시각. 그제서야 정순 씨는 동네로 향합니다. 이사 온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인사를 하고 지내는 이웃조차 없는 그녀. 그런데 바로 그때. 아, 여기 여기 아줌마네. 어머, 이불이 뭐예요? 이웃 여자가 정순 씨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본 거 처음이죠. 솔직히 나도 냄새가 나서 미안해서 문을 일부러 닫아놓고 어른이 또 이게 확인하고 새벽에 1시 넘어서 이만큼 열었다가 새벽에 2시 돼서 문을 닫는데도 걸어나가더라고. 꾸준하게만 청소만 돼도 냄새가 없어지는데 나는 그거 부탁하고 싶은 게 나는 그거라고. 이곳에 그 냄새가 안 들어가면 전부 우리 집을 다 넘어. 우리 할머니 그러고 오면 지금껏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한참을 오갑니다. 3살, 4살 때까지, 4살까지는 전부 다 내려놨어요. 지금 누가 달라 그러면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좀 들려면 얼굴 비칠 필요 없으니까 우리 서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서로를 마주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요? 며칠 후 정순 씨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그녀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집안에 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목욕을 시키기로 한 겁니다. 한 마리씩 꼼꼼하게 씻겨주는 정순 씨. 얘는 목욕을 얼마만에 하는 거예요? 해요. 네. 얘는 목욕 지금 한 달만에 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마음을 쉽게 돌릴 순 없을 겁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냥 갖고 싶다면은 다 보내고 할 테니까 주민들도 조금 더 단말을 좀 물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꾸준하게 청소는 계속 할 것이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쌓아올린 마음의 벽. 그 벽을 허물 때 그녀는 물론 고통받던 주민들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겁니다.